통계청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는 올해 81억 6천만 명에서 2072년에는 102억 2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 기간 동안 세계 인구 중 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0.2%에서 20.3%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.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%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 같은 기간 동안 만 15세 이하 인구 비중은 현재의 24.7%에서 18.2%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경제와 사회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. 특히 노동력 부족과 연금 시스템의 부담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예상됩니다.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고령화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재 고령 인구 구성비는 2024년에 19.2%인데 2072년에는 무려 47.7%로 급증할 예정입니다. 이는 한국인 둘 중 한 명이 노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. 또한 생산연령 인구는 전체의 45.8%에 불과해 생산연령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게 됩니다. 이에 따라 한국의 중위연령은 유럽보다 약 15세 높은 63.4세로 예상됩니다.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는 경제적, 사회적 도전에 직면하게 할 것입니다. 예를 들어 노동력 부족 문제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부양 부담이 가해질 것입니다. 노년부양비란 생산연령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몇 명이 노인을 부양하는지를 보여줍니다. 한국의 경우 현재 노년부양비는 42.5명인데 이는 2072년에 무려 104.2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. 이 수치는 홍콩과 푸에르토리코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. 이러한 상황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시스템에도 큰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국 정부와 사회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. 특히 한국처럼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나라들은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. 정책적 대응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은퇴 후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를 위해 금융계획과 건강관리 등이 필수적입니다.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보다 나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.